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고압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과 상승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가 좀 크게 빠집니다. 1%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좀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은 만큼 이러한 일정들을 좀 대기하면서 현재 양시장이 약간의 조정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늘 반도체주가 쉬어가는 가운데 2차 전지주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동반 6에서 7%대 강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일부 바이오 종목들도 강한 가운데 오늘 오전부터 핫했던 종목 유한양행은 장 초반에 비해서 오후장 들어서 시세가 조금 약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하루 걸러 하루로 확확 색깔이 변하면서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가기가 좀 많이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명확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테마주가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렸듯이 유한양행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늘 한국 시장에서는 강력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마리화나 관련주 일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현재 구간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0여일도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간 22일까지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일단은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같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워낙 또 활기찬 분위기가 현재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다양한 장르와 유형의 아티스트들의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분위기를 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공식 대통령 후보로 추대가 됐고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부통령 후보로 추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떠한 인물들이 나왔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전당대회를 빛낸 신스틸러, 현재까지는 약 두 명의 인물이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조 바이든, 현재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딸로부터 이 부름을 받고 나가서 이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많은 이 연중들이 박수를 보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50년 동안 미국의 마음과 영혼을 바쳤다라면서 그 보답으로 미국의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100만 번이나 축복을 받았다라며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이 왜 중요했던 걸까요? 중요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분석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72년 29살의 나이로 최연소 상원의원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지금 많은 20대, 30대들에게는 약간 노쇠한 이미지이긴 하지만은 실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강력한 이미지로 원래는 정치 인생을 시작을 했고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선 8년간 부통령으로 지내면서 2인자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52년에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번 연설이 라스트 댄스였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로 인해서 세대 교체가 확실히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힐러리 전 국무부 장관과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은 이번에 연설에 참여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과 각을 세운 인물이기 때문에 찬조 연설자 섭외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각을 세우던 인물들이 연설에 나서면서 진보 진영의 대통합도 이뤄냈다라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의 두 가지 키워드는 결국에는 세대교체와 진보 진영의 대통합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신스틸러가 있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2시 30분쯤, 그러니까 약 1시간 반 전쯤에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이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미국이 새로운 챕터를 넘길 준비가 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과의 인연은 굉장히 깊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출마 소식을 남편 다음으로 오바마에게 전할 정도로 둘의 인연은 굉장히 깊다고 하는데요. 흑인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민자 미국인 아버지를 가졌다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힐러리가 대세일 때 2008년에 해리스 부통령은 오바마를 지지할 정도로 확고한 지지자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전당대회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미셸 오바마가 나온 것도 긍정적입니다. 미셸 오바마는 가만히 앉아서 불평만 하지 말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연설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바이든 후보, 이 대선 후보로도 거론될 만큼 미국에서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인물들의 연설로 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대선 이슈는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8거래일 연속 랠리를 꺾고 하락 전환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서 주목받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44% 오르면서 698.46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주가 연중 상승폭이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나스닥의 상승률이 19%인데 그것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장중엔 주가 711달러 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이자 역대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시가총액을 봐도 올해에만 120조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와 지옥2 등 인기 시리즈의 속편이 이제 하반기에 출시된다는 기대감을 크게 받으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경우에는 오는 12월 26일에 전 세계에서 동시에 공개가 되는데요. 기존의 이정재, 이병헌, 공유 배우에 더해서 임시완과 강하늘 배우까지 새로운 얼굴들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 선불 광고 약정 마감을 결과를 열어봤더니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150% 늘어난 실적을 거둔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 광고 분야에서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드라마 시리즈와 여기에 더해서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WWE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중계가 되는 내셔널 풋볼 리그 NFL까지 스포츠 분야에서 광고 거래를 계속해서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광고 관련 기대감 크게 받아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월 이용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지난 2022년에 마지막으로 월 이용료를 인상했는데 이제 또다시 월 이용료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건 역시 주가 6거래일 연속 상승에 기여를 크게 했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최근에 이제 게임 산업에도 크게 자기들이 진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징어 게임을 게임으로 출시했습니다. 간밤에 독일 게임스컵 2024 전야제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징어 게임 언리시드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영상이 공개가 돼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출시 일정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출시를 예고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 원작에서 등장하는 게임들로 구성이 되고 실제 유저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는 컨셉으로 참가자가 되어서 경쟁자들과 생존 게임을 벌이고 다중 접촉을 해서 맨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그런 형식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게임까지 출시가 됐는데 오징어 게임 2에 이어서 게임까지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많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국내 콘텐츠주들이 코스닥 부진 대비 선방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에이스토리, 콘텐트리 중앙, 쇼박스 같은 종목들, CJ E&M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덱스터의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2거래일 연속 들어와 주면서 7% 가까이 장중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면서 흐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K 콘텐츠 효과와 넷플릭스 등 OTT 광고 성장을 체크해볼 시점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가장 탑픽 종목으로 꼽고 있어서 가져왔는데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은 하반기 OTT 오리지널 작품이 상반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비해서 방영 회차가 늘어날 것이고 신작의 수익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나스미디어 역시 국내 넷플릭스 광고를 독점 판매하면서 넷플릭스 수혜주로 엮이는 종목이죠.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 도입 효과로 매출액 성장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J E&M도 국내 OTT 티빙의 광고 실적 개선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광고 요금제 가입자 수가 티빙에서도 늘어나고 있는데 넷플릭스와 비슷한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CJ E&M 역시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콘텐츠 주가 코로나19 이후로 조정을 깊게 받았고 또 올해 들어서 특히나 많이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올해는 주가가 조금씩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